제가 제목은 통일사상 뭐 역사론이라고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예, 다시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말은 제가 붙인 거고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역사가 뭐냐? 여러분 역사가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역사가 뭔지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역사는 이에치 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를 몰라서는 지금 현대를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현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도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다시, 역사는 여러분 상식적인 말씀 올리겠는데,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팩트라고 그러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무슨 집회를 한다, 뭐 한다,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역사가 아니고요. 좀 역사를 길게 보시면은 해석으로서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해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 조금 좀 난해하니까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성서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올리면은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 종살이를 하라는 게 야곱, 아니, 저기, 다윗, 아니,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성서의 기록으로 보면은 저기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11번째 되는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겪어서 쉽게 말하자면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좀이 좋은 직책을 가져가지고 해서 이 저기 장관까지 지냈다. 지방 장관을 지냈다. 이렇게 국무총리라고 아는데 국무총리라고 그러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지방에 장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그분이 이제 식량도 마련해주고 이러니까 잘 살았는데 한 430년 정도이 흐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됐습니다. 모세 시대 때가 그로부터 한 430년이 흘렀는데요. 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됐거든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시겠지만은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건 우리 알아보면 뭐냐면 완전히 그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죠, 기계. 말하자면 먹을 것 조금 주고 그 피라밋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대니까 노예로 전락돼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하도 억울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다. 그냥 뭐 소리를 낸게 아니라 울부짖었단 말이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뭐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써놨어요. 써놨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가 멀으신 분인고 하니 그제서야 내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나가면서 이 강의 시간이니까 좀 재미난 얘기 말씀드릴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 같죠? 성서에 보면 430년 걸립니다. 430년. 예. 그러니까 430년이나 걸려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즉각. 아, 오늘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래서 뭐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학교 들어가냐? 430년 만에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예. 아니, 이건 제가 성서 얘기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서 얘기니까. 예.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구나. 이 얘기 하다 보면 이 본론을 얘기 못 하는데 제가 하여간에 그래서 그이그그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두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과 이 이적을 벌림으로써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죠.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성공했는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또 신앙이 흔들리시나 이런 얘기하시면? 아니죠. 이건 성서 얘기니까. 그러니까 성서에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집트 역사로처럼 딱 써놨어요. 써놨는데 아직까지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땅을 파고 파고 별짓을 다 했는데 기록도 안 나와. 기록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어떤 신학자들은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는 이야기다, 그냥 꾸며낸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예요.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밝혀질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쫓겨 이렇게 도망쳐 나와, 이게 좋게 얘기하면 해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쳐 나왔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사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야반 도주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군대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몰래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노예가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무슨 돌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좋잖아요. 2000년 동안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제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비록 역사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우, 큰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그래서 한 80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수 말은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다가 하는 어떤 그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빌론의 왕의 부인까지 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와서는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모금을 했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이 성전 하나 건축 못하겠는가? 건축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금이 되고 동원이 돼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로서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신앙은 흔들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건 역사가들이 해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예요, 아니에요? 역사예요. 그건 구원 섭리를 위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사실로의 역사가 아니라 해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는 해석, 사실은 사실보다도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특히나 이런 신앙 집단은 어떻게 해석한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다음을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복귀 섭리를 어떻게 이루느냐, 뭐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면 충분한 역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올시다. 예, 여러분 아주 저 재미난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귀 섭리 역사라고 다 들었어요. 복귀 역사라는 말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결정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끝날이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는 천일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정론적 입장에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해요. 이걸 직선이라고 그럽니다. 쭉 직선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 해와가 나와서 예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다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고 이상세계를 이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인류 역사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순환으로서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뭐라고 할까요? 단체라고 할까? 종교라고 할까? 우리의 신앙 집단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으면 우리 역사가 돼요. 출애굽처럼.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복귀 역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사는 복귀 역사는 분명히 제가 살피 건데 해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해석을 해내야 돼요.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이 또는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우리 참 아버님께서 밝히신 역사론에 의해서 역사관에 의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해석을 해나가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종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복귀 섭리 탄광 복귀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일국 시대를 이루는 이런 결정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글쎄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하는 복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서론을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복귀 역사는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요. 첫째 복귀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를 꼭 잊지 마르셔야 됩니다. 지금 어머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님이 말하면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등권, 동의권을 가지시고 동창권을 가지시고 이 시대를 경륜하시는 거거든요. 경륜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시대를 섭리하고 계세요. 그건 믿으시죠? 믿습니까? 아주 그건 믿죠, 당연히. 당연할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대 경륜은, 이때 말하는 시대 경륜은 섭리를 경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경륜은 하나님의 시대 경륜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원리 강론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롭게 경륜하고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원리 강론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는 무슨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또 신약 시대 때는 신약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 무슨 말씀으로? 성약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새로운 시대를 경륜하십니다. 아시죠? 거기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말하면 기독교 시대 예수 이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하겠다. 재물을 받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의 지능과 심령 정도에 맞춰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원리 강론에 나와 있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경륜해 나가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대를 경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시대를 경륜한 요 시대 경륜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여러분 좀 심심하니까 또 말씀을 올릴게요. 뭐냐면은 이 시대 경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어떻게 시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 사서 보면은 대개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 경륜을 얘기합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볼게. 먼저 우리 얘기를 해볼게. 자, 재림주가 오시는 새로운 성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이렇고 신약 시대는 이렇고 그리고 성약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런 얘기 안 하려면 성약 시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뒤집어 얘기하자면
성약 시대를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성약 시대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볼 때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하킴 플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쪽을 얘기하죠. 요하킴 플로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12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태리에 있는 그 이 사제였었는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종말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대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올릴게요. 쉽게. 왜냐면 이 사람은 시대를 세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삼위일체에 따라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부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대를 성부 시대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이 아들 성자 성자의 시대가 예수 때부터 자기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1150년경 자기 시대고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성령의 시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연다. 이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 요하킴 플로리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있었습니다. 종말론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도 종말론자들이죠? 아 대답이 시원찮네. 우리 아닙니까? 아, 우리 종말론이 바로 있는데 원리강론에. 예, 그래서 사탄 주권이 끝나고 하늘 주권이 시작하는 그 교차점의 시대를 종말이라고 보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하늘,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열어가는 또 좀 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14만 4천 무리의 첫째 부활의 시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일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일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의 경륜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굳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시대를 보는데 우리 종말론의 아주 우세하고 독특한 점은 그것을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매달 며칠에 하늘 땅이 깨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커다랗게 봐서 하늘 사탄편 주권 시대가 끝나고 하늘 주권이 열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1960년이다 또는 뭐 1980년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그 재수없어요. 재수없어요. 그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80년도에 생각나시 아니 90년도 초에 생각나십니까? 그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온 미래 선교라고 그 이장식인가 아니 이장훈가 어떤 그 목사는 지금 그냥 그거 종말론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 교회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자기가 속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엄청났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SBS에서 그날 1992년 뭐 12월 며칠 날 내가 까먹은 12일인가 하여간 그날 종말이 되는 땅이 깨지고 종말이 되는 날이니까 정말 그렇게 되나? 신도들이 다 입고 와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난리를 피는데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 있게 찍어라 그랬어요. 하늘 땅이 깨져요? 안 깨져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참 그때 저는 참 아버님께도 참 감사함을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참 우리 아버님 또는 우리 참부모님 종말론 시간을 안 정해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시간을 정했다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날 지나면 또 뭐라 그래? 예, 근데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요, 뻔뻔한 게 많아요. 그날 지나도, 아, 조금 연장됐다. 아이고, 야, 그렇게 또 피해 나가더라고. 연장됐다고.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심심한 얘기 또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뭐냐면요, 저기 저 이 영생교라고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산다. 그게 그것도 육신수고. 그 영생교 교주가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인데, 그 제가 신종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 양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부처님에 가서 만났어요. 그 일요일 날 가서 예배를 보는데 한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가지고 우리 신종교 학회 그 교수들을 만나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참, 아, 종교적인 아이템으로는 참 잘못 골랐다. 왜 그런 거 하니? 육신 쓰고 영원히 산다. 아니,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그 아이템을 삼냐고요. 좀 떨어져.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가서 들었더니, 아유,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교 믿으면은, 자기 원리에 따르면은, 그 좋은 말 많이 합디다. 아주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니까 오래 산다. 아, 그 논리가 맞아요. 또 들어보면. 근데 하여간에 그런 분이 벌써 죽었네. 난 그래서 영생교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생교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승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잘 알아서, 목회자 중에 사람을 하나 잘 알아서 물어봤어요. 내가 친한, 예, 학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친해요 좀. 그래서 그 한강원이라고 물어봤더니, 야 여보, 아니 내가 볼 때는 조 그 교주님께서 그 영생하신다고 그랬는데, 응?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 그건 지금 저 김 교수가 몰라서 그렇지. 안 죽었. 아니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냐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죽은 거 아니야? 아니래요. 빛으로 변했대요. 야, 그 종교라는 게 참 그 뭐 세상에 가장 핑계를 잘 대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뭐 까딱 없습니다. 아, 안 죽겠다고 그래놓고 죽었는데 빛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빛으로 지금 와 계신데요, 지금. 전부 살아서. 그 살았다는, 야, 또 그렇게 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얘기가 딴 데로 흘렀습니다.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근데 하여간에 지금 이 시대의 경륜이 이런 우리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를 경륜하시는지도 아셔야 되겠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라고 부르시는 우리 참 부모님이 어떤 시대를 경륜하고 계시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신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됐고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경륜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자랑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뭐 다른 법보다 이건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좀 고상하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경륜의 초점은요. 초점은 여러분 미래를 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어머님의 또는 참부모님 또는 참아버님과 연계 계신 참아버님과 늘 동의, 동권, 동등하게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초점이 제가 여러 말씀을 검토해 보니까 미래예요. 과거예요?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한번 여러분 저기 지금 졸리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 보실래요? 미래. 미래. 예, 미래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통일교회에, 아니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미래를 경륜하고 계신 것이 오늘 참부모님의 시대 경륜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단순히 과거를 어떻게 해보겠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시대 경륜에서 벗어난 신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속으로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벌써 아시네.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미래라는 게 뭐냐? 이거 보세요. 천일국이 미래죠, 우리가. 근데 그 천일국의 내용은 천주예요. 천주. 여러분 천주가 뭔지 아시잖아요? 영계와 지상계를 합
참 우주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현실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주를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게 영계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할 신앙의 초점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두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많이 미숙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사회 사람을 만난다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 우리 식구들끼리 만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들 것은 천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천주. 왜, 뭐예요? 영계를 늘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신앙.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하다 보면 완전히 이 세계에 돌아가는 시대에 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국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촛불이냐 태극기냐 뭐 이제 그런 얘기 영계의 입장에서 보면 웃긴다. 웃겨. 그게 그 자체가 웃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아버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든가 영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야 우리의 시대 경륜에 맞는 말이 나오고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조그만 일들에 노심초사해서 뭐 당장 죽을 것처럼 당장 살 것처럼 얘기해봐야 우리하고는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해서 또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 신앙은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새 연습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줌잖지만은 제가 꼭 올해 나이 70이 됐습니다. 네, 우리 통일교회에 들어온 지는 53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좋죠? 박수를 한번 치면 좋은데 이런 때. 지나놓고 보니까 영계를 항상 염두에 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참 이렇게 참부모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서도 생각 자체가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영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통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영계에 대한 생각을 두 세계를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 이걸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저한테도 큰 숙제고 지금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가 평화고 하나가 통일입니다. 이때 뭐 통일이라고 하니까 또 남북통일 얘기하지 마시고 예, 몸과 마음을 통일해야 되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이 하나 돼야 되죠.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의 체제를.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천주적인 생각. 근데 이건 평화와 통일은 조금 쉽긴 그래도 조금 천주에 비하면 쉽디다. 제가 보니까 마누라하고도 싸우지 않는 방법을 오래전에 제가 터득했거든요. 첫째,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도망가면 돼. 야, 요게 아주 기발난 그 36개 전략이더라고. 예. 맞서 있으면 한바탕 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딸이 둘인데, 어렸을 때 한번 대통 싸운 적 있고, 그다음부터 크게 회개해서 제가 안 싸우는데, 그거 요새 그 우리 딸들은 부부지간에 싸운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 전략은 도망가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한번 말씀 집을 읽어보니까 아버님께서 도망가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써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나 놀랬어요. 이불을 그래서 제가 한번 싸우려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자.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딱 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자. 근데 이불을 딱 뒤집어 쓰니까요. 그냥 자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렇게 생각이 절대 싸움이 안 되더라니까. 아, 그래서 야 아버님 대단하다. 저는 그 별로 웃으지는 않으시면 하여간은 그렇다. 자, 천일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미래 비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천일국을 우리 여러분 미래 덩분하나 천주를 중심으로
천일국을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조금 덮어둬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는 어때요? 덮어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화해도 해야 되죠. 야, 어떻게 해요? 너 그게 그렇게 문제니? 그렇다면 우리 이루어질 미래의 천일국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니?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 딱 잡히면은 천일국이라는 것이 잡히면은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태도가. 더군다나 영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영계를 전제한다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됩니다. 야, 죽었을 때 참부모님 어떻게 뵈려고 그러니? 이게 우리 인사말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성격을 못 참고 화를 벌컥 내려고 그러면 어이, 여보세요. 우리 저 천일국을 이룰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남편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그렇게 얼굴 이쁜데 그 얼굴로 가야지 화난 얼굴로 참부모님한테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만사가 해결이야. 만사가. 그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멋있다. 맞아.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복귀섭리사학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라 제 주장이, 여기 보세요. 지금 아버님의 우리 복귀섭리 역사를 쭉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재림주로 오셨어요. 이제 참부모님이 재림주가 오시고 그 재림주가 독생녀를 만나셔서 참부모가 이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경륜을 하십니다. 성약시대다. 성약시대. 말씀으로 보면 성약시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천주평화 통일국의 시대, 천일국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한번 더 나가 볼까요? 제가 굳이 시대를 구분한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해본다면 재림 시기에 맞춰서는 참 아버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예요? 참 어머니 시대예요. 이것은 물론 나중에 다 귀결되는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될까요? 천일국의 시대는 참 부모님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시대가 구분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합들여져가지고 참부모 시대가 분명하게 자리 잡는. 아, 이거 열나네, 이거. 그 시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상에서의 삶을 볼 때 참 아버지 시대를 거쳐서 참 어머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라고요? 아, 참 부모님 시대를 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일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어머님 없는 참 아버지를 얘기해서도 안 되고 참 아버지 없는 참 어머님을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머니 시대인데 어머님은 왜 그러면 그 참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어머님의 태도일까? 제가 어머님을 뵈니까요. 저 생각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참 아버지를 정말 인류가 참 부모로 받들고 봉행하고 섬겨드리는 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해요, 안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어머님이 시대를 경륜하는 시대입니다. 아셨죠? 지상에서. 근데 그 어머님이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하나 돼서 이 시대를 경륜하시지. 영계에는 영계의 아버님 박아놓고 네? 네. 내 멋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일반 사람도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마음이 맞다 보면 눈만 봐도 아는 건데 표정만 봐도 다 그 마음을 아는 정도인데 어떻게 그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 되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젊은 우리 축복 가정들 우리 후배들 또 차세대들 2세들 보면은 집에 가서 설거지 다 해줘요. 예, 그렇게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그거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해주면 맞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안 좋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살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교회 제가 지방에 가서 여기 천복궁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지방에 가서 보면요. 지방에서 보면 일요일 날 와서 밥 준비하지 설거지까지 여자가 다 합니다. 남자는 그냥 일요일마저도 쓱 와가지고 말이죠. 왜 밥 안 줘?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다 차려놓으면 쓱 먹고. 이야. 그래서 우리 공적으로 제가 지방에 가서 그랬어요. 설거지만큼은 남자가 하자. 그 얘기했더니 일본 선교사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여긴 별로 박수를 안 치네. 평소에 그렇게 사셔서 그런가? 설거지만큼은 남자가 하자. 요것도 하나 실천 못하면서 어머님 시대를 살아? 말도 안 된다 말이죠.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으니 박수를 좀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여자들한테. 근데 이런 작은 실천이. 그래서 제가 한 군데 가서 그랬어요. 남자들이 대신 일요일 날 하루 설거지를 할 때는 그냥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닦듯이 뽀득뽀득하게 닦아라 이렇게 했네. 네 마음을 닦듯이 닦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회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디 교구본부에도 가면은 어떤 때는 하다가 어떤 때는 바쁘다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지상에서 영계에 계신 하나님과 일체되시고 일액되시고 일념으로 같이 하시는 참 어머님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단지 어머님을 내세우고 어머님의 시대 경륜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시대를 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시대를.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시대가 돼야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대가 되죠. 지금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가정연합의 목회자가 여성이 두 명입니다. 지금 이거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 나가야 돼요. 이뤄 나가서 야 통일교회는 다른 교회 기독교회도 못 따라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구나. 그러려면 여성을 지금부터 보호하고 길러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어요. 어머님의 해안이 어떠냐? 제가 그 얘기를 협회 국장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조 개혁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여성 교구장을 만들라고 이미 하명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건 놀라운 해안이에요. 그런데 임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근데 없어요. 왜? 이미 목회자를 해오신 경력도 없고 함부로 세웠다가 큰 여성 전체를 욕먹는 수도 있고 특히 재밌는 것은 여성의 적은 여성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성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돼? 그러려면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여성 교구장감을 키운다.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그 중에 나온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의 비전, 참 부모님의 시대를 여는 그런 모습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나빠한다. 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체 행사를 볼 때 제가 가장 감동 깊은 것은 선악평화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난민 교육과 난민 의료를 치료하는데 도대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우리는 그냥 삐까뻔쩍한 사람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건 밑에서부터
그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 난민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머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래워요, 이게. 어머님의 해안이 놀랍죠? 저는 그래서 가장 감동 깊었습니다. 야, 선악평화상 잘 간다. 에, 그렇게 해야지. 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감동을 받아야지. 에, 상금을 많이 주어서 감동을 받으면 안 되고 상을 주는 그 사람들의 업적과 내용이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옳시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경륜으로서의 복귀 역사를 좀 잘 아시고 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세계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부디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과 일체 되신 새로운 시대를 경륜하고 계신 어머님과 하나 되셔서 우리 천일국이라고 하는 참부모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